grab your coat, it's getting cold. Just look at the falling snow. This season's greetings, happy meetings, oh, and a little bit of mistletoe. They're decorating the Christmas tre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연말로 제가 저번 달에 사이다에서 온 옷 하울을 했었는데 그때 옷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사님한테 그걸 말씀드렸더니 에스더님 안 그래도 저희가 연말로 컨셉으로 옷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하시길래 바로 됐죠. 오케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옷, 그리고 제가 겨울에 입고 싶은 옷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자켓 셋업을 골라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고른 셋업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저번에 고른 셋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제가 잘 입고 있어가지고 실패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자켓은 $36, 42,000원 정도, 스커트는 $28, 33,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제가 전에 마음에 들었던 자켓이 바로 이건데 이것도 이제 트위드 원단인데 무난한 트위드라서 여기저기 데일리로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려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그런 옷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버건디 컬러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골드와 블랙으로 포인트 줬어요. 이렇게 생긴 단추를 달아줘서 또 너무 투머치하지 않게 버건디 컬러에 안감이 다 들어가 있고 스커트도 안감이 이렇게 바지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머, 역시 사이다 절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이 셋업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골랐을 때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셋업이라서 평소에는 입기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버건디 컬러가 그렇게 막 쨍한 컬러가 아니라서 평소에 그냥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크리스마스 데이트할 때 딱 이거 입어 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 딱 내주면서 또 너무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단정한 그런 느낌으로 너무 괜찮지 않나. I've been waiting all year for my Christmas gifts. Making a list. 자, 그 다음은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원피스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28, 33,000원 정도인데요. 사이다에서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옷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로 골라봤고요. 끝나시 벨벳 원피스인데 코르셋이 딱 들어가 있어요. 코르셋의 끈도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단단한 요런 그리고 이 끈도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단 기장감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원피스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옆에는 짧고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허리 라인 부분에도 이렇게 빠지는 이 라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살짝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이렇게 코르셋으로 돼 있어서 뭔가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허리 라인이 저한테 좀 커요. 이게 벨벳 원단이라서 늘어나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조금 큰 것 같네요. Shiny wrapped up in a bow something just for me. Baby, on my wish. 그리고 제가 이 원피스가 혹시나 야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안에 또 이너로 입어보려고 골라본 티셔츠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옷 입을 때도 이너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6, 18,000원 정도고요. 정말 저렴하다, 그죠? 등판에 보시면 왕 시스루로 돼 있고 가슴 부분은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팔 부분도 다 이렇게 시스루로 돼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또 레이스가 달려있고요. 방금 그 원피스보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팔 기장도 저한테 찰떡이고 이 허리 기장도 저한테 찰떡이고 근데 또 뒤를 보면 적나라한 브라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나시 원피스 같은 거 안에 면으로 된 걸 입긴 좀 답답해 보인다 할 때 이걸 딱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이 원피스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막 썩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는 이 나시 원피스만 입고 나가면 춥잖아요. 그래도 얘 이상 팔은 달려있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 어? $21인데 세일해서 $18, 21,000원 정도에 골랐고요. 뒤에가 완전 이렇게 파져있어가지고 끈으로 묶는 팔 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다 시스루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요. 뒤로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진저 단추가 하나 달려있고 이거 생각보다 예쁜데요? 소매가 굉장히 길어요. 팔 부분에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요걸 딱 잡아주는 요런 핏도 되게 예쁜 것 같고 브라자가 이렇게 살짝 보일 만큼 완전 크롭한 기장감인데 밑단 부분이 시스루라서 더 짧아 보이는 것 같고 뒤에가 완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입을 때는 튜브탑 브라 같은 거를 하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튜브탑을 입고 이 옷을 입으면 이 옷만의 뭔가 그 섹시함이 묻어날 것 같지 않아서 밖에 입고 나갈 때는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옷들 패턴이 약간 땡땡인 줄 알고
안 고르려고 처음 했었거든요. 땡땡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플라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패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위에다가 이거를 입어보면 여러분들은 검정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아니면 흰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What I really want underneath my Christmas tree. 그 다음은 아마 이번에 제가 고른 옷 중에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옷인데요. 자켓은 32달러 37,000원 정도, 스커트는 24달러 28,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제일 기대했어. 입어보지 않아도 벌써 예쁨이 뿜뿜하는 자켓과 스커트네요 여러분. 트위드 원단의 자켓인데 이 자켓은 단추가 없고 쉬폰 원단에 리본이 달려있어서 러블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자켓입니다. 스커트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자켓 가슴 부분에 있는 이 쉬폰 원단이랑 동일한 원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 정말 이거 고르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차라 부분이 이렇게 목 뒤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추가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기장감이 딱 짧아졌으면 뚱뚱한 느낌 같은 게 들었을 텐데 오히려 좋아. 소매 부분에도 원단이랑 맞춘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라인 따라서 여기 이렇게 포인트 준 것도 너무 예쁘고 하나씩 사세요. 검정 색깔 구두 같은 거 딱 하나 신어주면 그날 끝난 그 다음 옷은요, 상의는 26달러 38,000원, 스커트는 원래 26달러인데 세일해서 23달러 27,000원 정도에 골랐습니다. 민무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민무늬가 아니네. 더블기 살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랩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묶는 거고 스커트도 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랩 형식으로 돌돌돌 말아서 입는 그런 옷인데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름벽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뭔가 이 무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옷이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허리 부분에 트임이 있어서 이 끈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트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쪼매서 입기는 했는데 뭔가 그런 트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트임이 있으면 더 깔끔하고 확실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칼로 이렇게 뜯어버릴까 카라가 없었으면 좀 심심한 느낌이었을 텐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위에 보시면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것도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입고 썸남이나 남친 만나러 가면 완전 남심 저격 옷 아니겠습니까? You've been fire. Every little thing with you just feels right. So right. Cause Santa always comes at night. 그 다음 어둠의 자식들 같은 긴팔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24달러 28,000원 정도고 폴리랑 스판이 섞인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짝짝 늘어나는 그런 재질이고 폴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코르셋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라운드 형태로 별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 갑자기 생각난 것 같아. 바퀴벌레처럼. 뒤에는 지퍼가 있어가지고 입을 수가 있습니다. 폴라로도 있고 되게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단정한 옷 입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가슴 라인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가슴 자신이 있다, 가슴골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옷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옷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폴라가 각이 잘 잡혀 있어요. 예쁜 그 기장감인 것 같아요. 이 줄도 디테일이 있어요. 아래에도 디테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쌈티가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상의를 산 이유는 바로 짠! 얘랑 같이 입으려고 얘를 샀는데요. 타이다에서 이렇게 코디를 해놨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스커트도 24달러 28,000원 정도고 이렇게 셋업으로 해서 5만 얼마밖에 안 하는 그런 가격이라니. 크리스마스 때 너무 이렇게 막 빨간 색깔 원피스 이런 거 입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느낌은 조금 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이런 체크 스커트로 포인트를 주면 되니까 또 연말룩이라고 해가지고 평소에 못 입는 옷 사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제가 또 키가 작아서 롱스커트 잘못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롱스커트를 고를 때 옆에 슬릿이 깊게 파져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커트가 바로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길게 빠져있습니다. 이 슬릿 디테일 그리고 기장감, 패턴 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한 스커트인데 근데 저한테 허리가 조금 크네요. 과식을 하면 잘 맞을 듯한 그런 스커트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주면서 살짝의 섹시함을 딱 보여주면서 센스를 보여주는 그런 룩이 되지 않을까. 여기다 롱부츠 딱 신고 코트 하나 딱 걸쳐주고 목도리를 하나 딱 포인트 해줘. 그러면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 다음 28달러 33,000원 정도인데요. 오랜만에 또 제가 샤스커트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허리가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편하다. 제가 이 스커트에 반한 게 이 풍성함 때문인데 안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둘, 그리고 그 위에 셋, 넷, 총 4겹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스커트들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 맨 안에 있는 이 안감을 보시면 이게 제 무릎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를 봤을 때 다리 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너무 짧아 보이지도 않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스커트에다가 얘를 한번 매치해보면 어떨까. 뭐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 28달러 33,000원 정도 가격이고 기장이 더,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게 반으로 접혀있는 기장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네요. 반폴라로 돼서 끈으로 이렇게 묶고 레이스 디테일이 달려있고요. 어깨 라인은 풍성하게 궤도를 잡아줬고 골든 느낌의 그런 원단이네요. 오,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스타일의 옷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중세시대 옷들 보면서 드레스를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저의 마음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어좁이잖아요. 근데 이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좁은 어깨를 커버를 해주고 기장감도 크롭해서 딱 예쁜 것 같고 소매는 약간 짤뚱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어서 브라자가 자꾸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브라자를 좀 내리든가 반 커버로 된 브라자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입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Yeah. 그 다음은 이제 아우터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36달러인데 할인해서 32달러. 38,000원 정도예요. 테디베어 뽀글이 원단으로 돼 있고 떡볶이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 떡볶이도 화이트 컬러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안감은 따로 없고요. 화이트 가죽 패치, 그리고 화이트 떡볶이가. 코드도 달려있는데 넉넉한 사이즈예요. 너무 귀여워. 지구 뿌셔. 아우터라서 M 사이즈로 골랐는데 넉넉하게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 주머니가 있는데 어이 주머니 안에도 이렇게 털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또 따뜻하네요. 모든 게 다 화이트라서 나의 이 마음이 편한. Looking at you and your mother's hands. Mm-hmm. That made me feel like another man. Mm-hmm. I promise I'll protect. 그 다음은 32달러 38,000원 정도고. 어머 근데 이 털 너무 부드럽다. 털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게 털이 달려있으면 이 위에다가 자켓 같은 거 입기도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고를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털을 뺄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소매 부분에도 퍼가 달려있고 이렇게 가디건인데 반잔다리 꽈배기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눈 오는 날에 이거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든다.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입어보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퍼가 달려있어서 약간 Y2K 감성을 느껴 면서도 청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진짜 집순인데 타이다에서 옷이 오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단 말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단독으로 입을 때는 이 카라가 달리는 게 이쁠 것 같고 아우터를 걸쳤는데 카라가 너무 눈에 띈다 하면 이거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소매에 이 퍼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탈부착이 안 되는 거라서 웬만하면 이 카라를 붙이는 게 더 느낌 있지 않나? I've been walking in the snow searching through the night. 자, 그 다음 마지막 연말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오히려 겨울에 흰색을 입으면 제가 흰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뭔가 다른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원피스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고 연말 파티 요럴 때도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 원피스에도 무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컬러 패턴이 들어가 있어. 가슴 부분에는 레이스와 망사가 들어가 있고요. 끈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옷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밑 첫주 보통 이런 원피스 허리 라인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딱 맞고요. 기장감도 완전 내키 딱 찰떡. 가끔씩 이런 옷들 보면 가슴 있는 부분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짧게 나오면 가슴도 되게 작아 보이고 입었을 때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완전 내리면 노출이 심해지고 완전 올리면 이 밑가슴이 튀어나오면서 옷태가 이상해지는데 크기도 아주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다. 이 옷은 여름에 이렇게 입거나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위에 좀 얇은 가디건 같은 거 딱 걸쳐도 예쁠 것 같고 맨투맨이나 니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박시한 거 그런 걸 그냥 위에다가 딱 입고 밑에만 살짝 나와도 이쁠 것 같고 여기저기에 유용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원피스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딱 맞는 거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좋네요. Like an angel you fell right out of the sky.
We pray to God and thank him for thi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이다에서 고른 연말룩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이번에 고른 옷들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하나 고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 댓글을 보니까 사이다에서 옷을 사려고 하는 실제로 어떨지 되게 궁금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던데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